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135년 전 선교사들을 보내어 복음을 전해주셨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통해 한반도의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2만 8천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지만 경제적 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는 무뎌져서 점점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죄악이 극심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각성하여 이 나라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한국교회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거룩하여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전도에 힘쓰고 특별히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북한 농부들의 영육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거룩한 대한민국, 북한 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EBC 1분 칼럼 에스더 기도 운동과 함께했습니다.